Hi guys, ladies, gentlemen. 리티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바로 리액션 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에코까지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본의 아니게 요즘 좀 코리안 아티스트가 좀 많은 노래들을 내기 때문에 오늘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코리안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은 바로 한국 아이돌 가수 중 한 분이죠. 첸! 와우, 노래 제목은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짝이는 은하수를 건널까요? 와우, 진짜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약간 이런데 영어 제목은 샤위예요. 네. 그래서 약간 노래 제목만 봐도 약간 슬픈 노래를 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엑소는 기존에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만 첸을 개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거 바로 보죠. 위키 타임 for 첸! 예! 리 첸! 오케이, 그럼 바로 첸에 대한 위키 타임.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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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첸의 본명은 김종대라고 하십니다. 와우. 그리고 1992년도생으로 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 가수이자 송라이터라고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엑소의 멤버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하위 그룹인 엑소M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분이 요 엑소란 그룹에서 메인 보컬리스트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분은 TV 드라마의 OST로도 유명한데요. 네. 여기서 두 가지 되게 유명한 곡이 있는데 하나는 베스트 럭이라는 노래인데 요거는 It's Okay, That's Love이라는 2014년도 드라마고요. 거기에 OST고요. 그리고 Every Time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요거는 Descendants of the Sun이라는 드라마의 수록곡입니다. 태양의 후예죠. 아, 그 이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보고 싶은 나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첸이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EP 앨범 April and a Flower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진짜 뭐 엑소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김종대님, 바로 첸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첸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노래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Well, stop it! 그렇다면은 바로 들어보러 갈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를 들어보러 갈까요? 들어보러 갈까요? 오케이, 그럼 한번 여러분들과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를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오, 이거는 거의 아쉬워 이 밤이 가는 게. 오, 뭐 약간 되게 옛날 풍 노랜데? 아름답습니다. 네. 감추지 말아요. 나만 혼자서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잘 어울린다. 클라이맥스 나오기 전에 끊어야 돼. 아, 근데 진짜 이게 뭐 외국인 친구들도 이 바이브를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네. 저희가 한 90년대 때 네. 정말 딱 발라드 부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풍기는 그런 바이브를 첸이 이게 풍기고 있어요. 이런 노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맞아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서 그 카세트 테이블 틀어놓으면 나오는 그런 풍의 노래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한국 드라마 중에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 응답하라 1994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어, 응답하라 1994에 약간 수록곡들이 약간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뭔가 그 영상도 되게 아날로그한 느낌이 많이 드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일수록 정말 저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국인으로서 더 실금을 울리는 듯한 멜로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제 버터플라이가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오케이. 그럼 네. 진짜 첸이 지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네. 들어볼까요? Let's get it! 그냥 전람회 어,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오, 가로등도 졸고 있는 밤이래. 음유시인이다. 목적 보세요. 지금 이런 영상 중간중간 나온 영상이 진짜 옛날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아, 목소리 완전 너무 잘 어울려. 흑당 스타일인데 너무 달달해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요즘에 이제 사랑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근데 그런 걸 들으면은 이제 기존에 최근에 했던 사랑이 굉장히 그리웠는데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학창 시절에 네. 진짜 제가 지금 달고 닳기 전에 그 사랑이란 감정에 뭔가 퓨어하게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이 두 사람만 보이고 뭔가 그때는 사랑이란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을 때 네. 그때 했던 사랑이 굉장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전문가십니다. 항상. 제가 항상 놀래요. 깜짝깜짝. 진짜 요즘에는 너무 달고 달아서 네. 옛날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어떻게 했던 건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What?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노래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계속 들어볼게요. 네. 가로등도 졸고 있는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안겨 와 목소리가 뭐 신이 주신 선물이네. 오, 천사 같은데요? 진짜 어, 미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뽑는 남성도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아 저런 벽들 보이시죠? 낙서되어 있는 거. 진짜 마지막으로 갈수록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는 옛날 생각난다, 진짜. 옛날에 진짜 순수했었는데. 아 감정 확 깨졌어 진짜. 씨. 아이씨 확 몰입했었는데. 씨. 와우 와우 대박스. 자 오늘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듣고 왔는데 진짜 어떠셨어요? 어, 아련했던 저 멀리 있었던 나의 사랑의 기억이 다시금 돋아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징그럽게 말해요. 어, 징그러웠어. 예, 어쨌든 근데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이게 진짜 외국인 친구분들도 이 감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한국에 살지 않았으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아까 우리가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막 예전에 막 90년대 때 TV 틀고 라디오 틀고 뭐 여러 네. 가지 하면은 진짜 이런 풍의 노래가 나왔고 이런 풍의 노래를 친구들과 들으면서 또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꼭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그때 막 이런 풍의 노래 나오면서 다 밥 먹으면서 네.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다 먹고 네. 괜히 막 같이 먹을래? 나 소세지 사왔는데 내가 싹 뺏어 먹어.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진짜 순수했던 저의 뭐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첸이 진짜 왜 이렇게 좀 레트로한 사운드에 이 노래를 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분이 이제 나이대가 우리 나이대랑 비슷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향수가 있겠죠? 아 진짜 근데 와 이거 사운드를 진짜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멜로디가 이런 예전 레트로풍의 멜로디인데 좀 부르는 걸 R&B처럼 부르고 막 기교스럽게 부르면 더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청량하게 담백하고 딱 그렇게 불러주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 만약 공감하시는 분들은 늙으신 겁니다. What?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늙은 거예요. 네, 저희랑 동년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걸 들으면서 이제 예전 여자친구분도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예전 여자친구분. 그렇죠. 네. 영상통화 한번 영상통화래. 영상편지 한번 주세요. 내가 많이 잘못했고 그때 우린 어떡하지? Fuck you, you creep. 오케이. 진짜 션 어떡하죠? 네. 어쨌든 진짜 첸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듣고 왔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진짜 솔직히 어떻게 어떤 뭐 옛날 사랑이 떠올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I'll learn me,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 멋진 노래, 멋진 뮤직비디오, 또 멋진 아트적인 비디오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